오늘 왜 이러지? 뭔가 삘이 오지 않는다. 옷을 입어보지만 뭔가 이상하다. 내 옷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내가 패션에 무뎌진 것 같다. 남들과 다르게, 또 다르게. 그러면서도 엘레강스한 게 바로 나의 패션이다. 나만의 강한 개성 돋보이는 나만의 패션 말이다. 이거 큰일이다. 내 얼굴에 옷들이 다 묻히는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날 돋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단지 여운을 남기고 싶을 뿐이다. 그래, 돈은 없지만 오늘 쇼핑을 하는 거다. 나에게 딱 맞는 옷들을 사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곳보다 더 저렴한 곳은 없다. 잘만 하면 득템할 수 있다. 나의 삐를 믿어보자. 뭔가 느낌이 좋다. 아니, 근데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여기 옷 같은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골동품도 많고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둘러보면 정말 재미있는 곳이다. 내가 지금 한눈 팔 시간이 없다. 빨리 나만의 패션을 완성하자. 아주 행복하다. 내가 그동안 원했던 옷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집에서 술 마시는 것 같다. 한동안 옷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이 패션이라는 건 말이죠.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을 동안 패션 테러리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을 했었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지만 뭐 그거는 남들이 말하는 거니까 저는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요. 제 나름대로의 패션은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신감을 줄수 있는 그런 외모적인 차림이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소위 말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물론 맞습니다. 옷걸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옷걸이가 아닙니다. 그 옷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느낌? 포스죠, 포스. 분위기. 똑같은 옷을 입는데 조우성이 입었을 때랑 이정재가 입었을 때 다르죠. 물론 얼굴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딱그 옷차림을 하고 어떤 말이나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 그거에 따라서도 그 패션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패션 테러리스트란 말을 좀 듣긴 했는데, 뭐. 사실 패션을 모른다기보다는, 뭐 여건이 안 되니까, 내 여건에 맞게, 그렇게 골라서 입고, 골라서 신고. 아니, 지들이 옷을 사줬어. 신발을 사줬어. 응? 안 그래요? 아, 당당하면 돼요, 당당하면. 모두가 소주를 마실 때, 저는 막걸리를 먹습니다.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또. 패션도?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후라이를 먹을 때 나는 맥반석을 먹는다. 뭐 이런 느낌. 이 맥반석.
계란을 구운 건데 삶은 계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맛이 다르죠. 외모도 다르고. 근데 결국엔 계란이다. 무슨 말이야? 저도 몰라요. 불고가 한때 막걸리에 막걸리 하면 막걸리에 사이다를 사죠. 저는 골프소를 삽니다. 왜? 저는 탄산이 별로. 물론 소주를 먹을 땐 사이다를 타지만 막걸리엔 골프수가 맛있습니다. 패션도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당하냐. 남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아 맛있네. 왜 이렇게 가니?